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베스트 픽 영상인데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연락 주셔도 안 해드릴 거고 솔직한 의견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저보다 조금 더 무난한 취향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멤버들의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연집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더니트 컴퍼니의 에코 US 코튼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얇고 품이 넉넉해서 핏감이 저에게 정말 잘 맞고 살에 닿는 느낌이 이질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편하네요. 이너로도 단품으로도 정말 손색 없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습니다. 심지어 2 플러스 1으로 3개 56,000원? 풀매수 딱들. 두 번째 제품은 클로어의 다이아몬드 메쉬 라운드 니트 베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을 좋아하는데 심지어 구멍 숭숭이라 오히려 좋아. 컬러도 쨍하고 밝은 베이비 블루가 아니라 살짝 탁한 베이비 블루라 코디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밑단 흰줄 배색으로 프레피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역시나 니트 베스트는 4계절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도 상당히 좋죠. 세 번째 제품은 플렉의 쿨스텝 라이트 워시드입니다. 일단 얇고 쿨맥스 소재라 여름에 한번 잡숴보심 좋을 것 같고 컬러까지 여름답게 연청이라서 시원하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와이드 핏이라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요. 데님을 좋아하는데 여름엔 더워서 못 입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페이탈리즘의 트래버스 페인트 진인데요. 실물 컬러감이 진짜 오묘해서 너무 좋습니다. 워싱도 너무 맛있게 들어갔고요. 페인팅과 커팅 디테일이 있어서 흰 티에 이 바지 하나만 입어도 여름 코디 끝. 신발은 그냥 뭐 맨발 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밀로의 버뮤다 팬츠입니다. 통도 적당하고 기장도 적당하고 디자인은 심플해서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입문용으로 무난한 만큼 여기저기 범용성도 좋고요.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다리를 더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튼실한 제 다리도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은 소신의 에센셜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피마 티셔츠는 시원하고 부드럽지만 마른 체형이 드러나서 면티를 더 선호하는데요. 소신의 경우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라서 좋았어요. 핏은 정핏도 너무 오버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세미 오버핏인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 저의 무지 반팔은 소신으로 정착! 두 번째 제품은 클로어의 릴렉스드 솔리브 웨이브 니트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해가 납니다 아주. 거기에 은은한 광택감과 고급스러운 웨이브 텍스처가 살아있는 제품이었어요. 입었을 때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으로 몸에 착 감기는 맛이 키야. 세 번째 제품은 아르스 콘택트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미니멀 깔끔한 무드의 오버핏 베스트라서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이라서 어깨 부분이 길게 내려오기에 여러분의 어깨를 어깨 깡패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마르거나 어깨가 좁은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아더 컬러로 베이지 컬러도 있으니까 블랙이 무난하다 싶으신 분들께 감성진 베이지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아이템은 메종미네드의 버터 크림 니트 하프 셔츠입니다.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실제로 입어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뀐 제품이었어요. 제 생각보다 맨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취향을 저격한 건 바로 소매였는데요. 소매 부분이 저의 얇은 팔을 잘 덮어주고 가려주기에 그것만으로도 구매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제품은 TNGT의 오버핏 라지 카라 셔츠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카라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전면 히든 버튼으로 단추가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제품이에요. 거기에 오버핏이라 마른 체형도 커버되고 어깨까지 넓어 보여서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컬러보다 모스 컬러가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모스 컬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공감이 되셨나요? 저랑 좀 다르죠? 아, 그래도 이거 다 내가 골라온 거다. 이 컨텐츠만큼은 솔직하고 우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공감한다. 그치? 키미 가져온 건 좀 과했지?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한 달 또 열심히 달려보고 다음에 또 베스트 픽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 베스트 픽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